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4월 10일 이번 총선은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힘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난 1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이재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심 전 국회부의장은 유영일 도의원,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 강익수 의원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정만의 3선 전략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에 안양교도소 이전 공약이다. 지금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아직 협상 중이지만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최초의 지역구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이는 분명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의원은 2022년 8월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안양교도소 이전이 아닌 초고층으로 구치소를 재건축하는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 업무협약을 법무부와 협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OU 체결 후 이재정 의원은 경축 안양교도소 이전이라며 현수막을 걸고 마치 안양교도소가 이전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비판했다. 심 전 부의장은 아무런 효력 없는 이 MOU마저도 지난해 연말 비언론에서 합의각서 체결이 물 건너 간 것이라 보도된 바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의원은 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둘러대고 최초로 안양교도소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라며 유권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안양교도소의 이전 계획을 담은 경기남 부범무타운안을 최초로 마련한 사람은 본인으로 안양교도소 12만 평 늘 의왕으로 의왕 소재 예비군 훈련장은 안양으로 이전하는 빅딜과 함께 안양교도소 서울소년심 사불요원 포함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을 의왕 지지대 고개에 집중화해 법무타운을 조성하려고 당시 법무부,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등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현재까지 안양교도소 이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절반쯤 성공시켰던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안에 수원구치소까지 포함한 유경기남 부범무타운안을 구체화하고 2023년 6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렇듯 이재정 의원의 언론 인터뷰와 달리 안양교도소 이전은 기정사실로 된 게 아니라 현 위치 재건축을 기정사실화하려 했을 뿐이라며 이재정 의원은 또다시 거짓으로 유권자를 현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민 앞에 재건축을 추진한 진실을 밝히고 그나마 법적 효력이 없는 업무협약도 물 건너갔다는 것에 대해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안양동안을 국민의힘 후보 도전장을 얻었다. 당내 중진 거리두기에도 지역 민심이 반영된 경선을 거쳐 쟁취했다. 동안을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이재정 민주당 후보가 탈환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대결을 펼치게 되는 리턴 매치가 성사됐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노하우라는 장점과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한 생각은 총선은 누가 현장에서 더 일을 잘하느냐, 또 예전에 그 사람이 어땠었느냐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될 거다. 4월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앙정치의 흐름에 따라 정치 지형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모양이 안 좋으면 유권자의 표심은 우리를 향할 것이고 그 반대면 국민의힘의 결판이 날 거다. 올드보이 또한 언론의 표현일 뿐이다. 괴념치 않는다. 중진을 경계하고 있는 공천 흐름에서 경선을 치렀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평도 있었는데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잘났어도 상대와 비교해 한 표 모자라면 떨어지는 것이고 못나도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미리미리 지역민들의 현안을 살피는데 답이 있다고 생각했다. 예전처럼 중앙에서 내려와서 반짝 낙하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저 사람이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닌 철저히 유권자 이익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경선 과정에서 다선 등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 그런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지역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고 중앙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긍정적 흐름이 관측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서울의 봄이 화제였다. 당시 상황의 주인공인데 서울역 회군은 회군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습니까? 회군은 위화도 회군이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우리는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회군이 아닌 철수다. 당시에 우리는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큰 비극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후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당시 버스에서 철야를 지새우며 싸울 것이냐 말 거냐를 가지고 학생회장단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했다.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 그냥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숙대 운동장에 공수부대가 진주에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었다. 서울의 봄과 민주화가 좌절되면 안 된다. 계속 꽃을 피워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운동권의 대부인데 이에 관한 생각은 70년대 학번들을 긴조세대라고 명명한다. 70년대 유신헌법 반대 데모를 주도했던 긴조세대는 민청학년 세대와 70년대를 같이 살았지만 정치적으로 커다란 조명을 받지 못했다. 유신체제에 저항한 주축이었지만 실종된 역사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후반부터는 긴조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70년대 학번과 80년대 중반 이후 학번과 이른바 주사파 주체사상파가 장악하게 되고 NL 세력이 주 흐름이 되어갔다. 당시 우리는 어떠한 이념이라는 것이 없었다. 국가의 민주화와 자유의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모토였기 때문에 호응을 받았고 데모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도와줬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NL 세력과 PD 세력으로 나눠지면서 이른바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가 나오고 북한의 주장들이 스며들면서 점차 학생운동이 소외받고 대중들로부터 유리되면서 현재 민주화라는 개념이 오염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8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흐름이 달라졌지만 심 후보가 있었던 세대는 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586 운동권은 타락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돼버렸다 운동권 경력 하나로 20-30년씩 우려먹는 대표적인 타락상이 광주 5.18 전야제에서 술판을 벌인 정치인들이다. 그런 모습들 기득권화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다. 운동권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이바지했다는 점은 무시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후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구태에 갇혀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들고 나온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지난 21대 국회에 대해 평가한다면 흔히들 안양 발전의 시계가 4년간 멈춰섰다고 한다. 아마 이재정 의원도 느끼고 있을 텐데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끌어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다고 중앙정치를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 코로나 전국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외압으로 만들어진 국회였고 민생을 뒷전으로 한 다수의 횡포 때문에 엉망이 된 국회라고 평가한다. 상당수가 국민의힘은 한동훈 공천 시스템 공천이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공천 방탄 공천이라고 말한다. 이재정 의원이 얼마 전에 공천관리위원회를 사퇴했는데 이 또한 셀프 공천, 다시 말해 선 공천, 후 사퇴를 비판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민주당에서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얼마나 잘했느냐를 평가하기도 전에 공정한 과정을 거쳤느냐에서부터 태클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안양 지역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본다. 이재정 의원에게 3선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특권 폐지와 문호동 무임금 원칙의 정립이다. 구속돼도 회의에 참석 안 해도 세비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잡겠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시급하다. 나라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예전에 IMF는 그나마 재정상태가 좋아서 쉽게 극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 재정상태에서 위기가 닥치면 헤쳐나가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재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 유공자의 공적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왜 숨기나? 국가에서 인정할 정도의 유공자라면 무슨 공적을 세웠고 누구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청년들의 군 복무 경력도 인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사병의 경우 18개월을 국가를 위해 복무했으면 그 경력 인정이 지나쳐서도 안 되지만 적절하게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4월 10일 이번 총선은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